Everybody knows that I'm breaking down. Everybody knows I ain't faking now. Everybody knows my heart's faking now. Yeah, she hates me now. I made mistakes, but now I don't ever wanna be alone. I don't really ever feel at home. On my own, in the zone. That's the only way I know. Feeling low, about to blow back up. Here I won't ever let the doubt creep in. Gotta pop a couple more aspirin. I don't think I'll ever let you in. Easier to break it off best friends. I don't really understand myself. I don't really understand, need help. I don't wanna be left on the shelf. Couldn't even hear me if I yelled. It's so cold outside. I'm alone, I'm alright. It's so cold outside. I'm alone.안녕하세요. H씨입니다. 요새 재밌는 제품들도 없고 뭐 영상 찍을 거 없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품이 나왔습니다. RST의 신제품인데요. 애소빈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하는 영화 존윅의 총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모델은 존윅2의 메인 총 중에 하나인 타란 글록 34 모델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존윅2에서 나온 타란 글록 34는 젠3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타란 34, 타란 34라고 하시지 몇 세대인지까지 함께 부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 예시로 존윅3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소피아, 할리베리가 사용했던 타란 글록 19는 은장의 4세대 모델이죠. 이전에 RST에서 나왔던 타란 글록 19 중에 은장 버전이 소피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계시더라고요. 추후에 가더에서 글록 19 젠4의 하부 프레임이 나오면 그때 아마 RST에서 진짜 소피아 버전을 출시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다음으로 영화에서 사용된 타란 글록 34 젠3는 연마가 없는 매트 블랙 버전입니다. 타란사의 커스텀 기준으로 글록 슬라이드의 커스텀 종류가 4가지 있는데요. 하이 폴리시 블랙, 택티컬 매트 실버, 하이 폴리시 실버, 택티컬 매트 블랙. 이 중에서 영화에서 사용된 타란 글록 34는 택티컬 매트 블랙, 즉 폴리싱이 들어가지 않은 DLC 버전인 거죠. 그 예시로 RST에서 출시했던 타란 글록 19 블랙 버전은 하이 폴리시 블랙, 실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이 폴리시 실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RST의 타란 글록 34 젠3 알루미늄 버전을 알아볼 건데요. 놀라운 구성과 퀄리티, 그리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세팅해 보기 전에 제품 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타란 STI-2011대와 동일한 박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타란 시리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스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박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타란 로고부터 시작해서 박스의 감성이 끝내줍니다. 박스 열어보면 와, 이거 STI 때도 부품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많은 부품이 들어있네요. 포장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타란 스타일 카본 백플레이트, 전용 챔버, 사이트 세트, 매거진 익스텐션, 매그웰, 아웃바렐, 스프링 가이드, 실린더 블록과 노즐 세트, 슬라이드, 스티플링 하부 프레임, 부합 밸브 세트, 익스트랙터 노치 세트, 피스톤 컵, 리프 타입, 리코일 스프링,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많기도 하네요. 이번 타란 34 패키지에는 마루이 글록 34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챔버가 들어있고 왜 실린더 블럭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번 제품의 마루이 글록 34와 글록 17 젠3에 들어가는 구형 엔진이 아니라 글록 19 젠3, 젠4, 글록 17 젠4에 들어가는 신형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신형 엔진과 구형 하부 파츠들이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RST에서는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조립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정말 많은 구성품으로 패키징이 되었는데요. 다른 파츠들은 제쳐두고 우선 이 슬라이드의 색감이 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웃바렐은 이전 타란 글록 19 알루미늄 버전 때와 동일한 색감인데요. 슬라이드 색감이 마치 DLC 코팅에 오일 묻기 전 상태와 동일한 느낌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타란 글록 34 알루미늄 버전에도 DLC 코팅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에도 DLC 코팅이 가능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막 꺼내서 만지작 하기 전에 아예 조립을 해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장착이 끝났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아노다이징으로 따라올 수 없는 DLC 감성이 이 알루미늄에서도 그대로 전해지네요. 보시면 오일이 묻은 부분과 묻지 않은 부분의 감성이 그대로 전달되죠. 거기에 각인의 위치, 폰트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이 각인의 색감까지 와, 마치 스틸에 각인을 넣은 것과 같은 그런 감성이 느껴집니다. DLC 코팅 덕분일까요? 이 조건을 재현해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슬라이드 왼쪽, 오른쪽, 상부, 전면, 후면, RST답게 서레이션의 크기, 홀의 위치, 슬라이드 각 부위의 이 라운딩 값들까지 정말 리얼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면의 메인 각인, 타란 로고와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면의 컴뱃 마스터와 타란 로고 역시나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무빙 인스트랙터와 아웃바렐의 타각 각인이 눈에 띕니다. 상부의 타란 음각 각인과 레이저 각인, 그리고 아웃바렐의 타각 각인이 눈에 띕니다. 이 타란 로고 음각 각인이 없다거나 레이저 각인이 없는 옵션 슬라이드 혹은 완제품들이 간혹 있는데요. 전면부의 음각, 후면부의 레이저 각인이 무비 버전의 고증에 맞습니다. 슬라이드 전체적인 느낌이 DLC 코팅이 더해지니까 분명 알루라는 걸 알고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틸이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진짜 리얼하네요. 아웃바렐은 지금 조명 때문에 좀 많이 빛나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 유광은 아니고요. 아노다이징으로 재현 가능한 딱 알맞는 색감입니다.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 이전 버전보다 스티플링의 완성도가 좀 더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이전보다 좀 더 촘촘해진 느낌이 드네요. 거기에 매그벨과 매거진 익스텐션까지 더해지니까 겉모습은 사실상 그동안 봐온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최상급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이 노바의 스틸 슬라이드를 가지고 볼란테에 스트라토스 엔진을 넣어서 완성시킨 구형 타란 글록 34 스틸 버전입니다. 나름 그 시절 최고 끝판왕 세팅이라고 불릴 만큼 외관 커스텀을 했던 제품인데요. 이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올린 적이 있죠. 세라코트로 DLC 느낌의 커스텀을 재현한 훌륭한 제품이었는데요. 지금은 RST의 알루미늄 버전보다도 리얼함이 조금 떨어져 보이네요. 세라코트의 어쩔 수 없는 군데군데 뭉침 현상이라든지 DLC에서 느낄 수 있는 구도에 따른 색감의 변화, 오일이 있음에 따라 달라지는 색감의 변화 등 전체적인 리얼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빙 익스트랙터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지네요. 분명히 최고의 제품이었는데 역시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RST 제품에 숨겨진 부분도 살짝 공개해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노바의 스틸 슬라이드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딸깍거리는 현상이 에어소프트 제품의 쇼트 리코일 재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싫은 건 싫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꽤나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RST의 타란 글록 34는 이 현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틸팅 바렐처럼 바렐을 고정시켜 놓은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레일을 타고 쇼트 리코일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죠. 전용 챔버와 아웃바렐의 재밌는 장치로 이러한 리얼함을 더해줬습니다. 이번에 에어소프트스러움을 조금 덜어내고자 윗면을 딱 떨어지게 그리고 이 라운딩 면들까지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웃바렐의 리얼함은 한층 더 상승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면이 생기다 보니 날개를 타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웃바렐과 슬라이드가 딱 맞닿는 이 선 부분이 한 번씩 닿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완벽하게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만큼 아웃바렐에 까짐은 덜하겠지만 완벽하게 처음처럼 보존된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격발 테스트 해볼 겁니다. 과연 마루의 글록 신형 엔진과 구형 하부 프레임의 호환성을 어떻게 했길래
해결이 되었을지, 작동은 잘 될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퍼프디노 화이트 주입했고요. 격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격발이 잘 되는데요. 그 이 반동이 잠시만요. 노바 스틸 슬라이드 세팅한 거 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틸 버전이 그 시절 최강의 반동이라고 불리던 세팅인데요. 탄창 화이트 퍼프디노 주입했고요. 현재 탄창 온도 27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RST 타란 34 다시 한번 격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화이트 퍼프디노 가스이고요. 탄창 온도는 26도로 노바 탄창보다 조금 더 차가운 상태입니다. 네, 격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스틸 슬라이드가 무반동이었네요. 알루미늄이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더 가볍다 보니까 스틸보다 더 센 반동이 나오기 힘든데, 같은 탄창에 오히려 조금 더 약한 가스 출력을 사용을 해도 훨씬 더 센 반동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 엔진이 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형 스틸 슬라이드 세팅보다 최소 2배 정도 되는 반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반동 미쳤네요. 네, 지금까지 RST의 신상 타란 글록 34 젠 3 알루미늄 버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루미늄에도 DLC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에 DLC를 올리는 것 자체가 스틸에 DLC를 올릴 때보다 꽤나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높은 퀄리티로 말이죠. 언제나 놀라운 시도를 보여주는 RST의 제품들은 항상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HN씨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